지형이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도라 불리는 이 섬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승 민속놀이인 등바로 놀이가 시작되는 명장섬이 자리하고 있는 섬이기도 하다. 장구도 인근에는 원산도, 삽시도, 고대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인접해 있으며 섬 주변에 수심이 낮고 갯벌과 암초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연안 어족이 서식하는데 알맞아 수산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이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가롱입니다. 오늘은 장구도에 왔습니다. 고령 장구도고요. 아침에 7시 20분 첫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날씨는 매우 덥고 오늘 또 가야 될 명장섬이라고 있습니다. 물이 빠져야 되는데 9시 33분이 물 빠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유있게 걷고요. 그러면 오늘 날씨는 좀 덥지만은 조용합니다. 삽시도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내리셨고요. 여기는 몇 분 안 내리셨습니다. 좀 섬이 조용하고요. 그리고 풍경도 되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같이 장구도에 출발! 지금 현재 해안탐방로 1구간 명장섬 해수욕장 1.25km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걸어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안산책로는 안 가려고 했는데 걸어오면서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바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좀 되게 궁금해서 그 바위만 보고 이렇게 진행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해안길을 따라 오다 보니 테크가 보입니다. 벌레도 있고 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괜히 위험하게 가는 것보다 해안길 타러 내려가십니다. 좀 덥지만 오히려 지금 해안길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안 납니다. 미끄럽다. 보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쪽이 바위 크기가 점점 커지고 바위에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물이 빠졌네요. 이야, 저 지금 사람들 들어가 있네요. 명장섬이 자리한 명장섬 해수욕장은 주변이 조용하고 알맞은 수심 고운 모래질의 해수욕장으로 물이 빠지면 명장섬까지 바닷길이 열려조개 낙지 개 등을 잡을 수 있다. 아따, 진짜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막판에 보시다시피 바위들이 크고 틈이 넓어서 자, 이쪽으로 또 지나가면 되는데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아서 우선은 명장섬이 오늘 최고선이니까 빨리 같은 길로 가봅니다.
삼각길로 내려왔습니다. 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시간이 많습니다. 태양길 따라왔는데, 저는 피가 지나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태양길을 계속 따라왔는데, 이게 물 돌았다고 못 가게 하는데 위험하다고, 안 될 수 있다고. 아, 장구도 이거 보러 왔는데, 이거 가지고 아무도 못 보고. 참, 우측은 역구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맹장섬이고 장구도 온 이유가 저기서 살기 힘들고, 제가 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어르신들이 들어가지 말아놨다. 지금은 끝까지는 갈 수 있답니다. 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몸이 온 몸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다시 말아놨다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갔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로 봐서 아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원래 오늘은 전부들 가보고 모래에 나가서 사람을 잡고 내일 무대도 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해안산책로만 타고 그냥 나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해안산책길은 그런 맛을 느끼는데 이래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시간을 보니까 조금 돈이 이렇게 많이 또 소요되고 시간도 다 그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바로 서재장으로 가서 서재장에서 고대도 가는 배를 타고 고대도를 타고 고대도로 가다 타고 내일 첫 배로 다시 정부도로 돌아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여기만 보고 가는 곳을 정해야지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재장으로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 2시배가 돌아온다 하니까 최대한 또 빨리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제일 먼저 여기를 오고 차라리 해안 산책길을 걷고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많이 고였습니다. 우선은 서재장으로 가서 고대도에서 뵙겠습니다. 오 짜증! 수고하십니다. 네, 갔다 오셨어요? 마라도스 수표에서 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여기 민박도 됩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이파도 때 생각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서 민박했을 텐데 실수했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짐을 맡아주신다 하셔가지고 나머지 둘레길을 듣고 고대도표는 또 따로 끊었습니다. 추가 요금을 주고. 마을 길로 따라오다 보니 제2해안탐방로와 달발 코스, 제2해안탐방로 장고 공격 코스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책길이 무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많이 붑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은 사람들이 자주 안 다녀서 그런지 저 보십시오. 거미줄 천지입니다. 거미줄 천지. 오우. 계단을 올라오니까 조망터가 보입니다. 대화서도, 녹도, 합시도 뭐 여러가지 섬들이 보입니다. 아, 덕분에 좋다. 여기는 마라도 시원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후에 동구가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행기도 되게 많고요. 오늘 코스를 잘 붙여서 애매하지만 이것도 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몇 시간까지가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0분 더 남았습니다. 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잠시 바짝 쫄았습니다.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건 없네요. 아이고. 둘레길이 생각보다 긴 건지 제가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오는 줄 알았지만 좀 전에 달바위 찾는다고 갔던 방파제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자, 내려오다 보니까 오른쪽 가는 길이 노고 왼쪽으로 가는 길이 놉니다. 두 개가 돌아서 만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바로 가는 것 같고 여기 가면 돌아서 저쪽으로 다시 놓을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놀래라 씨발. 와, 진짜 놀랬다. 와, 오우씨,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삼촌생이 제 앞에서 튀어나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튀어나갔으면 찍었을 건데 찍을 게 특별히 없어가지고 준비하는데 튀어나왔습니다. 아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소리가 났다 했는데 그 산짐승 소리인 모양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까 찍었던 데입니다. 여기는 뒤에 조망터가 나옵니다. 조망터. 이제 민박집까지 한 9분 만에 주파해야 됩니다. 를 따라 내려오니 방파제 방향으로 나옵니다. 어짜, 어야, 형치. 좀 전에 길을 못 찾았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집 옆에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길이 아니고 집으로 가는 뭐 그런 쪽인 길이라 생각하고 안 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수지 끼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돌면은 쉽겠죠. 굳이 이렇게 힘들게 찾을 필요 없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야, 산짐승 있네요. 깜짝 놀랐다, 가다. 지금 여기 보령에 지금 여기 보령에 있는 사우나장입니다. 사우나장에서 사우나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박이나 모텔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 식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오늘 주위에 보니까 사우나장이 11시까지 문을 열어서 사우나장에서 간만에 사우나했습니다. 코로나 생기고 사우나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간만에 목욕탕에서 목욕도 해봤고요. 참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서 오늘 또 간단하게 술 먹고 내일 또 7시 20분 배를 타야 되니까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다 간만에 사우나 하니까 힘 쫙 빠집니다. 여기는 싱싱회타운입니다. 싱싱회타운 사우나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점심을 못 먹었네요. 와, 해안 보시죠. 진짜 양이 많죠. 여기 있고 와, 해 많이 나고 정말 좋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밑에 다 얼음. 자, 이렇게 해서 맥주하고 대하고 먹겠습니다. 맥주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오늘 장모도도 들어갔고 고대도 들어갔고 사우나도 가고 그 차에서 이렇게 회도 먹고 참 좋은 경험합니다. 보령에서 내일 또 아침에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술도 먹고 파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해가 많이 남았네요. 일찍 파장이 안 되겠습니다. 술도 많이 남았네. 대박. 안녕하세요, 초롱이입니다. 이번
이번 보령 장보도 여행은 날씨와 풍경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선착장에서 영장섬을 바로 가려다 해안길 풍경이 너무 좋아 해안길로 걷다 보니 영장섬에 도착했을 때에는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라 조개를 채취하시는 마을 분들이 위험하다는 말씀에 망설이고 망설이다 안전을 위해서 포기를 하였지만 너무나도 푸른 날의 장고도 영장섬 바로 앞에 두고 돌아서려니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진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